오늘 소리 여기 이따 치울 때? 네, 오늘 없어요. 성대 예체. 더더 퀴즈 쇼는 다시 돌아온 영화 퀴즈. 영화 광해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해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말머리에 광해 달고 퀴즈 신청해 주세요. 광해 아닌가? 광해? 광해. 저 광해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광해 재밌을래요? 아니요. 함께 하세요. 제가 그걸 봤었는데 영화를 하려면은 모든 숫자는 다 알아야 된다고 그 영화에 나오는. 스트레스야. 완전 스트레스 말도 안 돼. 사람 오기를 불러 이렇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고 싶. 광해 저작거리 친해서 집신 얼마 팔까 이런 것도 나와.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맞히지라는. 에이 못 맞히지. 그 맞춰야 있잖아요. 있긴 있지. 그러니까 우리 프로 유지해야 되는 거. 다 못 맞추면 이게 안 돼. 괴물이 거의 레전드였지 걔는. 괴물 맞힌 사람이세요? 아 그래도 못 맞히. 역시 도방 더러운 방송국. 다음이 네. 설명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담시 시장의 나이, 하비덴트가 동전 던지기로 총을 발사한 횟수, 루시어스 폭스가 도청을 하던 모니터 개수. 어우 진짜 창피해. 가로가 48개고 네. 세로가 8개라고 진짜 큰 나이로 세봤거든요. 정답은요? 437 할게요.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전 다크나이트 편 봤거든요. 다음 주 괴물이 소리 듣고 순서대로 맞춰라. 그런 거 있었어. 우리는 구분이 딱 되는데 듣는 분들은 1번, 2번, 3번. 자, 순서대로! 다음 주 괴물이 소리 듣고 순서대로 맞춰라. 1번! 2번! 3번! 그쵸, 이게 또 전화로 들으면은 더 잘 안 들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메디아분도 모든 정보를 다 알았는데 이게 사운드를 있어. 해야 되는 건 또 쉽지가 않아서. 어, 그러네. 오늘이 바로 제가 DJ로 주텐을 진행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또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오게 된다면 그때까지 절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마지막 배성재 꿈꾸세요? 네. 잘못된 멘트가. 그래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문자 정도. 오늘 소리 여기 이따 치울 때? 네, 오늘 없어요.